이렇게 만든 소스에 고기, 오징어, 낙지, 쭈꾸미 등 재료만 바꿔서 볶아보세요. 먼저 양념부터 만들어두면 요리하실 때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 양념부터 만들겠습니다. 우삼겹 800g을 볶아줍니다. 대패삼겹이나 앞다리, 뒷다리 등 얇게 썰은 고기면 어떤 재료든 괜찮습니다. 이렇게 기름이 나오면 키친타올로 기름을 모두 제거해줍니다. 양파 한 개 정도 썰어넣고 같이 볶아주고 만들어놓은 양념장을 모두 넣고 볶아주세요. 양념을 넣고 잘 볶아주면 불 끄기 전 대파도 한 줌 넣고 잘 섞어줍니다. 이제 토치로 양념을 태우듯 끓여서 불맛을 한가득 입혀주면 훨씬 맛있습니다. 토치질이 처음엔 어려운 것 같지만 고기 맛을 훨씬 맛있게 하는 치트키이니 활용해보세요. 불을 끄고 참기름 한 바퀴 둘러주고 통깨도 솔솔 뿌려주세요. 흰쌀밥에 고기 올려 한입 먹어보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. 맛있는 식사하세요.